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라면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먹어볼 음식은요. 인천 지방에서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올라온 글 댓글에는 인천에 살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약간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음식이에요. 바로 계란초라는 이름의 음식이고요. 삶은 계란을 반을 잘라서 거기에 오이를 올리고 초장을 뿌려서 먹는 굉장히 간편한 음식입니다. 오늘 그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초장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초장을 뿌려봤고요. 일단 채썬 오이 절반, 그리고 어슷썰기만한 오이 절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눠서 먹어보고 와사비를 추가해서 먹었을 때 맛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채썬 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쫄면 먹잖아요. 쫄면 소스가 초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오이 들어간 쫄면에 달걀을 비빈 후에 먹는 맛,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한 맛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쫄면에 있는 그 달걀 반쪽 이렇게 집어먹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보통 우리가 그 달걀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삶은 달걀 그 노른자가 퍽퍽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노른자가. 우리가 등산할 때 오이를 가져가서 물 대신에 그 정상에서 씹어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만큼 오이에 수분이 많은데, 이 수분이 노른자의 퍽퍽함을 잡아주면서 밋밋할 수 있는 계란의 맛을 초장으로 감싸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슷썰기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초장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맛은 똑같아요. 그런데 채 썰어서 얹어 나온 것이 식감이 더 재밌습니다. 씹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와사비를 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생. 자, 이번에도 채썬것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에 와사비 더한 거예요. 저는 횟집 가면은 개인 그릇에 와사비를 넣고 거기다가 간장을 따라서 먹잖아요. 저는 이 와사비를 나눠서 초장도 조금 섞고 간장도 조금 섞고 이렇게 초장에도 와사비를 섞어서 먹거든요. 괜찮아요. 이것도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이번에도 맛은 똑같겠지만 어슷썰기한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초장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앞서 초장만 찍은 거에서 초장이 딱 달걀의 밋밋함을 감싸줄 때 끝에 오는 와사비의 알싸함이 팍 내려오면서 조금 더 깔끔한 맛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계란초를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배고픈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많지 않을 때 이런 거 한번 간편하게 해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음식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